Times. 사도스키 빈티지 MJ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빈티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도스키 빈티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 그냥 뭐 맨날 똑같으니까. 아, 육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앙증맞아지나? 약간 표현이. 네. 그런 건가? 네. 네.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요? 육아는? 네, 오늘 녹화 당일. 네, 오늘이 180일 됐습니다. 아, 180일.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6개월이 된 거네요, 6개월. 이제 반년을 이제 살았군요, 벌써. 이래가. 쌀 미음을 먹게 되었어. 아, 되었어. 그렇군요. 또 우리 또 승채 베이비니까 또 얼마 많이 먹겠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면 못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 아닐걸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6개월이 되었군요. 네. 네. 반년 축하드리고. 뭐 요즘 이제 뭐 육아가 가장 제일 큰 관심사이실 텐데, 육아를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 있다. 상상도 못했다는 그 정도의 레벨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이게 네, 저희 얘기가 좀 육아, 순한 편인가 봐요. 육아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아, 그렇군요. 먹는 거 예민한 것도 없고, 옷도 예민한 거 없고. 그렇군요. 모자도 쓰고 다니고. 좀 복을 받았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뭐 잠자는 뭐 네, 갓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희도 잘 몰라서 그랬지만 식은 분유를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분유를 식성이 마치, 괜찮네. 마치 벌써부터 냉국을 드신단 말이야. 마치 따뜻한 걸 먹는 것처럼 똑같이 60ml 조금 드실 때. 그렇군요. 네, 네. 나중에 냉면 같은 거 그런 세계관을 되게 잘 이해하겠다. 아, 되게 벌써부터 시원한 거 좋아하면은. 네. 냉면 잘 먹는 삼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육아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 다행인 것으로. 정말 다행이군요. 네. 좋습니다. 네, 가끔씩 또 우리 일의 얘기는 또 네. 때가 되면은 한 번씩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스키고요. 세도스키의 처음 해보는 MJ 라인입니다. MJ. MJ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M 스타일 험버커와 J 스타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MM 스타일 험버커가 뭐냐? MM은 뮤직맨이에요. 뮤직맨.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뭐 뮤직맨이다 이렇게 했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MM 스타일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은 알게끔. 저런 픽가드랑 픽업 전부 다 MM 스타일이죠. 뮤직맨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스팅레이 같은 그렇죠. 그런 디자인들을 차용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렇게 험버커 하나, 재즈 픽업 하나 이렇게 장착된 게 MJ 구성으로 오늘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리시전보다는 좀 더 그 브릿지 쪽에 험버커를 이용해서 좀 더 락킹한 지금까지의 그 PJ 모델이 뭐 펜더류톤 종합 선물 세트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좀 뮤직맨 쪽에 그런 강력한 험버커 사운드를 좀 차용을 해와서 디스트를 좀 쓰신다거나 아니면 좀 락 장르를 좀 하신다던가 할 때는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일반 범용, 락 범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스펙부터 살펴볼게요. 379만원. 가격은 지난 시간에 썼던 PJ와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고요. 전장은 117cm, 무게는 3.50kg, 두께는 41+2mm, 12프레드 뒷둘레는 82mm입니다. 바디는 아메리칸 수원 패시 사용하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세도스키의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는 세도스키 저스터너 3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38.5mm, 지판은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864mm, 21 니켈 실버 프렛에 픽업은 말씀드렸던 MJ이고요. 컨트롤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마스터 볼륨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픽업 블렌드고, 여기 이제 VTC 노브고. 네, 이렇게, 빈티지 톤 네, 컨트롤이죠. 푸시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패시브 액티브 전환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로우, 하이, 네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뒤에 픽업에 직렬, 병렬, 네. 그렇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리즈 패럴렐 싱글 코일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들어볼 게 좀 많으니까 네. 쭉쭉쭉 가볼게요. 세도스키 브릿지 네. 퀵 스트링 릴리즈 사용이 되어 있고요. S 시큐리티 락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자, 모니터 해볼게요. 네, 뭐 말 나온 김에 요거 세 가지 옵션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요거는 픽업 블렌드를 이제 뒤에 픽업을 선택한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요게 그 중립에 돼 있던 스위치고, 맨 밑으로 내리면 볼륨이 또 이제 톤이랑 이제 바뀌죠. 볼륨이랑.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중립. 좋습니다. 맨 위에 세 가지의 톤이 있어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향껏 골라 쓰실 수 있는 싱글 코일, 시리즈, 패럴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두 개 다 해놓고 이번엔 블렌딩 된 소리로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맨 밑입니다. 입. 맨 위에 느낌이 있어서 요건 이제 선택하셔서 네 좋습니다. 뭐 약간 싱글 코일이라고 해서 뭐 날카롭게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톤이 지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아라 직관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모니터 할 때 한번 제가 요거 픽업 3개 한번 다 네네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 3단 셀렉터는요 제일 밑에다가 여러분들께 편하게 놓고 약간 이 브릿지 쪽으로 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놓으시면은 저게 이제 시리즈 제일 강한 앞쪽으로 땡기면 패럴렐이 됩니다. 가운데가 싱글이에요. 네, 가운데 싱글 앞으로 땡기면 패럴렐.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가 다 났을 때 싱글이라고 볼륨이 확 빠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톤을 잘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 네. 액티브 상태에서 이제 지금 요 두 개 VTC는 이 전 모델하고 똑같이 이제 중립이 없어요. 네, 노브 중립이 없어서 다 올리고 해보고 하이가 좀 세서 하이는 임의를 좀 깎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픽업은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고 네. 여기 이제 시리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싱글 그리고 이제 패러렐 앞에 픽업은 요거 세 개가 이제 영향이 없어서 네, 액티브 상태에서 앞에 픽업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제이였고 이제 패시브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시브 상태에서는 얘가 이제 톤 역할이고 여기서 보면 네, 역시 사도스키 패시브는 볼륨이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옵션도 똑같이 있긴 한데 볼륨이 그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은 네네네. 역시나 패시브라서 좀 없고 그래서 이제 뒤에 픽업 네, 시리즈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싱글 이제 앞에 픽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립된 소리. 네, 시리즈. 맞습니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슬랩 액티브 상태에서 네. 픽업 두 개 다 선택하고 네. 시리즈 좀 세니까 네. 어우. 싱글로 들려주세요. 가운데 네. 아 해보니까 확실히 피지컬 차이가 느껴지네요. 뭐 세다고 해도 저는 시리즈 가서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슬랩은. 어. 네, 자 패럴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진짜 하이가 날이 지금 깎았는데도 그래요. 네, 엄청 살아 있어요. 하이 날이. 살짝 한 번만 딱 들어볼게요. 네, 다 올리고. 아우. 네, 요게 살짝 네 싱글인데 지금 네, 조절 잘하셔야 되겠어요. 네, 살짝. 자 이번 네. 공간기 얹어서 살짝 들어볼게요. 리버브만 좀 넣고. 네, 인토네이션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네, 픽업은 두 개입니다. 싱글 상태고요.
현관이랑 현관 밸런스는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좋습니다. 예술인데. 이런 곳에서 이제 웰메이드의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반주 문제 들어볼게요. 블루스 진행부터 가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락 한번 달려볼게요. 네, 자 지금 패럴렐이었, 아 지금 시리즈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락 네. 범용의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죠. 네, 순서대로 네, 시리즈 싱글 패러렐로 네, 잘 해봤습니다.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MJ 베이스 같이 살펴봤고요. 승철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MJ 머지않아 저에게 올 베이스. 아, 네. 알겠습니다. MJ 머지않아는 네. 머지 머지않아 저에게 올 베이스. 네, 머지않아 저에게 올 베이스 MJ.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그 톡 쏘는 그 사운드의 그 느낌이 마치 그 스팅레이의 이제 꼬리 같은 꼬리총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사도 스팅스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스팅스키. 네, 사도 스팅스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7.5입니다. 70점대 후반에 높은 점수들을 계속 잘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확실히 PJ가 더 높긴 높네요. 아무래도 MJ의 뭔가 약간 범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PJ에 비해서 조금 덜 받게 되고 사운드 자체도 PJ 쪽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해서 77.5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원패시가 아니고요. 아메리칸 레드엘더 바디인데 이게 뭐 똑같은 스펙에 어떤 사운드의 변화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 다 5현으로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주시고 레드 엘더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이게...